자, 미애증입니다. 미애증. 미니까 내 중심이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유의증 하면은 너가 중심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상대방 중심주의죠. 얘는 상대방 중심주의. 그렇죠. 다음에 피데이즘 하면은 피델러티가 신의 충실 이런 뜻이죠. 피델러티. 이 피드가 붙으면은 믿음이라는 어근이야. 트러스트. 믿음이라는 어근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신의 충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피데이즘 하면 이제 FID가 믿음이라는 어근이니까 신앙주의라는 거고요. 데이즘은 이신론, 자연신론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이 인간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신이 인간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자연이 인간을 지배하는 거다. 그래서 이성적인 신앙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성적인 신앙론, 그래서 이신론이라고 하는 거고, 뭐 김이라는 게 저기 이신론이 이제 김을 생각하면 돼요. 김은 뭐고 심은 뭐냐라고 했을 때 김이라는 것은 이성적 판단이죠. 이성적 판단. A를 B로 간주하다 여기다인데, 그럼 얘는 인듯 보이다인데 심은 뭐예요? 주관적 판단이죠. 주관적 판단. 그렇죠? 그래서 이 김이라는 게 이제 이성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성적인 신앙론을 데이즘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나온 게 다이시즘이라고 나오는데 얘도 이신론이야. 이신론. 다이시즘. 신을 분리시킨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착한 신하고 나쁜 신하고 이렇게 분리시킨 것 같다. 이렇게 느껴주면 될 것 같고요. 선악 이신론이라고 해서. 다음에 에이즘이라고 나왔죠. 연령 차별, 고령자 차별입니다. 나이 차별하는 거야. 에이즈가 있으니까 나이잖아. 나이를 차별하는 거다라고 보면 되고요. 에이시즘이라고 나왔는데 이 A가 위드아웃이에요. 위드아웃, 낫의 의미죠. 그래서 TH가 붙으면 신이라는 어근이니까, 그치? 그래서 신이 없다. 그래서 얘가 무신론이고, 다음에 뭐 시에즘이라고 했죠. 시에즘. 얘는 유신론이 되겠죠. 모노 시에즘 하면은 모노가 하나니까 일신교라는 뜻이고, 폴리 시에즘 하면은 다신교, 폴리가 많다는 뜻이니까. 다음에 데이즘, 아까도 나온 거죠. 자연신론, 이성적 신앙론이라고 얘기를 했고, 펜이라는 것은 올이라는 어근이야. 올. 그러니까 모든 곳에 신이 있다. 모든 게 다 신이라는 얘기야.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이게 다 신주의죠. 모든 곳에 뭐 영혼이 있다, 신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주의고. 뭐 계속 뭐 편하게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치? 다음에 레포미즘. 레포미즘은 개혁주의. 반대말이 바로 위에 나와 있는 거죠. 여기 미소네이즘, 그쵸? 예, 보수주의, 그쵸? 미소니에즘. 얘가 뉴라고 그랬잖아. 새로운 거를 미소, 싫어하는 느낌이죠, 그쵸? 얘의 반대말이 이제 개혁주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뭐든지 폼을 바꾼다는 얘기고, 다음이 나온 게 이제 현실적 개혁주의. 현실적으로 개혁하는 게 파서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파서빌리스트 하면은 현실적 개혁주의고, 컴 아우터, 야 나와 이 새끼야, 뭐 이런 느낌이죠. 야 나와 이 새끼야. 그래서 이탈자, 급진적 개혁주의. 난 나갈 거예요. 그쵸? 컴 아우터. 스탠드 패티즘이 나오는데 스탠드니까 서 있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나가지 말라는 느낌이겠죠. 밖으로 컴, 밖으로 아웃, 컴아웃 해야 되는데 가만히 서 있는 느낌. 그래서 고수하다 라는 느낌이죠. 그쵸? 뭔가를 딱
지키고 있는 그런 느낌이야. 가만히 서서 토닥거리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스탠드 팻, 팻이 토닥거리다. 그러니까 가만히 서서 토닥거리는 거. 나 가려고 하는데, 야, 어디가 가만히 있어. 뭐, 요런 느낌. 그래서 스탠드 팻 하면, 얘도 이제 고수하다. 뭐, 이런 뜻이고. 스탠드 패터가 이제, 가만히 서 있어서 토닥거리는 거죠. 야, 가지 마. 이런 느낌. 그래서 보수주의자. 미소, 아까 한 거죠? 미소디에즈, 보수주의자. 그래서 미소디에즈는 스탠드 패터하고 같은 뜻이 되겠다. 리하고 리하고 동의어가 되겠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다음에 이제 미소 오리엔트가 있네요. 오리엔트가 방향을 지시하는 거잖아. 그치? 오리엔탈이 동양이고. 동쪽에서 해가 뜨잖아. 해 뜨는 곳에서 이제 방향이 결정되는 거다. 그래서 미소 오리엔트 하면은 미스, 잘못된 방향을 얘기하는 거고요. 다음 미스 어드벤처, 롯데월드 어드벤처 갔다가 실수해서 자유로드롭에서 떨어져 죽는 거 생각하면 돼. 작은 사고, 사고사, 불운, 됐죠? 롯데월드 어드벤처 갔는데요, 미스, 실수했어요. 그래서 떨어졌어요. 불운, 작은 사고사. 라인이 있네요, 그렇죠? 미셀 라인드. 라인이 정렬하는 거잖아요. 정렬이 미스돼버린 거야. 그래서 정렬이 안 된 느낌이죠. 그래서 어긋난 느낌이고. 미스 엔트로피. 엔스로프가 인간이라는 어근이야. 엔스로가. 그쵸? 엔스로. 인간을 싫어하는 거니까, 저기 염세가.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 그리고 뭐 다 똑같은 말 하고 있죠. 그쵸? 미스 어프리핸드. 어프렌드가 무슨 뜻입니까? 이해하다, 걱정하다, 체포하다. 어프렌드가 이해하다, 걱정하다, 체포하다. 근데 미스한 거죠, 그거를. 그래서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미스 이해한 거야. 그래서 오해하다가 되는 거고. 그래서 미스 어프렌션 하면은 오해가 되는 겁니다. 어프로프리에이트가 왜 이래? 어프로프리에이트가 착취하다 라는 뜻이 있어.